마호가니 심고 있습니다. 마호가니. 마호가니. 아침에 형님께서 이렇게 많이 따주셨는데, 일단 그 제가 구멍 뚫어 놓은 프라이팬이 있어서 그 프라이팬에다 하나 심어 놓고 또 시간 내서 이제 많이 만들어야죠.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이거 한 다섯 개 이상 화분 만들 것 같아요. 그 프라이팬의 손잡이는 그 드라이버로 뽑아냈습니다. 그래서 둥글게만. 예쁘죠? 이끼가 지금 초록초록해서 엄청 예쁩니다. 이제 장마철도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보수 작업도 해야 되고 다시 또 자구 떼서 많이 심어 놔야죠. 이 형님 네는 이 마호가니가 하나도 물음병이 안 왔어요. 마호가니. 그래서 물음병이 안 오게 하려면 높이 쌓는 게 좋은데 저는 프라이팬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높이 쌓은 거죠. 이게 이끼가 두꺼워서 이끼 두꺼운 걸 쓰게 되면 이끼가 이렇게 들떠버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들뜨면 나중에 이게 뽑히는 경우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수시로 다리 잡을 때까지는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이렇게 조금 눌러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. 시간이 이제 많이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들여다 봐야 돼요. 시골에 뭐 생필품 팔로 오는 저기 소리네요. 흘러 다니는 소리. 이 정도만 심으면 다 됐습니다. 너무 많으니까 이를 날에 하나씩 뽑아놓고 뿌리내리게. 형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. 마무리 하겠습니다. 사실은 지금 흙에도 물이 조금 있고 이끼에도 물이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물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. 완성입니다. 마호가니 완성.